구약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신약의 교회들도 성공보다는 거의 대부분 실패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 실패가 말하자면, 그 고난이 말하자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멋있는 교회를 세워서 세상 앞에 찬란한 모범이 된다라는 꿈은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시관을 써야 됩니다. 가시관을. 홍포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주장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에 그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의 조건들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들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청결하고 를 하나의 조건으로 계속 만들고, 그리하여 자신감, 평안을 답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확 뒤집어 놓아서 읽을게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속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나니. 그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들 째려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평생 자랑거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말이 없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할 줄 모르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해를 보고 말할 권리가 없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천덕구리가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비웃는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안 붙여줘서, 쓸모가 없어서, 저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다 떠밀려난 버려진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지하고 쓸모없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기대, 우리가 아는 가치와 전혀 다른 내용과 목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안심, 우리가 아는 성공, 우리가 아는 영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언지 아십니까? 인간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 인간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 한 인간의 자기가 보내진 시대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몫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